무슨 일인가? 방금 숙창궁에서 기별이 왔사온데 원빈마마 깨워서 혼절하시어 위중하시다옵니다. 지금 뭐라 했는가? 원빈이 위중해? 예, 전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혼절이라니. 대체 얼마나 위중하길래 그리 된 것이야?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소신도 내의원에서 의관이 들었다는 얘기뿐 자세한 조항은 듣지 못했사옵니다, 전하. 하면 무엇인가? 원빈의 용태가 어떠한지 아직 그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인가? 송구하옵니다, 전하. 필시 병약한 원빈이 지난번 석고 대제련의 기력이 쇠하여 환우가 생긴 것이 분명하네. 야, 아무래도 안 되겠네. 내 직접 숙창궁으로 가 원빈의 상태가 어떤지 봐야겠네. 하운데 전하, 지금 주장각에서 성전사를 확정짓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사옵니다. 더구나 그간 왕실의 일로 수차례 미루어져 청부에서 정한 시한이 이미 지났사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전하. 알겠네. 난 먼저 회의에 참석하고 숙창궁으로 갈 것이니 우선은 자네가 살피고 무슨 일이 있거든 속히 내게 알리도록 하게. 예, 전하. 조사할 것이 있으니 수기소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라. 데려가라! 예! 이놈들 왜 이러냐! 당장 이 돈 줘서 못한다 이놈들! 내가 이게 어찌 됐는가 이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끌고 와라! 예! 이놈들! 이 무슨 뿌리야 진짜 이놈들! 말씀하신 대로 노론 중신들을 모두 소환했습니다, 영감. 저들 중 필시 지난밤 전하를 시할했던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저들의 사과를 샅샅이 뒤져 수상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예, 영감. 난 결코 이번 일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뼈를 발라서라도 전하를 암살하려 한 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야. 자네들이 이번 노론 중신들의 죄를 묻는 상소를 올려야 하네. 자, 바로 시행하게. 예.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영감,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고래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영감. 지금 원빈마마께 아주 큰일이 생겼습니다. 뭐? 원빈마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보게. 그게요. 원빈마마께서 쓰러지셨답니다, 영감. 뭐? 지금 내연 의관들이 숙창구로 드셨다는데 어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아마도 환우가 생기신 듯합니다. 전하. 내 지나가다 자네가 여기 있다길래 들렸네. 근데 자네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인가? 원빈의 용태에 대해 아직 듣지 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전하. 지금 막 들었습니다. 하면 뭐라고 했는가? 어서 가보지 않고. 전하. 나는 규장각에 있는 성절단 회의를 마치고 들려볼 것이니 자네는 먼저 숙창궁으로 가 원빈을 살피도록 하게. 홍승지. 아닙니다, 전하. 소신 또한 회의에 참석한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자리에서 지난밤 전하를 시해하려던 자들에 대한 논의 또한 함께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하오니 소신 또한 회의를 마친 후에 가보도록 하겠사옵니다. 홍승지. 10년 마십시오, 전하. 그리해도 무방할 것이오니 윤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기력을 잃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마마.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계시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불러다오. 마마, 기운을 내시옵소서. 마마, 마마, 이는 마마께서 거동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네. 어쨌거나 원빈이 환우를 앓고 있다지 않는가. 마땅히 어떤지 살펴야 하네. 마마, 뭐라는가, 어서 앞장서라지 않는가. 지금 어디로 납시는 것입니까, 중전? 어마마마, 혹 숙창궁으로 걸음을 하시는 것이라면 그만두세요, 중전. 원빈은 지금 죄를 받아 근신을 하는 중입니다. 허니 중전께서 이리 직접 나서 살피실 일이 아닙니다. 하오나 어마마마, 비록 죄가 있다 하나 환우가 있다는데 이리 그냥 지나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듯하옵니다. 설사 그것이 가혹한 일이라 해도 그리하는 것이 중전의 일입니다. 어마마마, 어미 다스려야 할 때는 사정과 예외를 둬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또한 이는 왕실의 법도를 저버린 원빈이 달게 치러야 할 벌이기도 하고요. 이번 성질단은 향후 천국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네. 하여 저들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의 시급한 외교 사안을 해결하는 데 더 크게 주력해야 할 것이네. 살펴본 바론 의주와 회령, 경원 등지에서 시행되는 계시에서 천국 상인과 관원들의 횡포가 심해 그 지역 백성들의 고초가 심하다 들었네. 그렇습니다, 전하. 하여 그간 천국에 유리하게 정해졌던 계시의 준칙을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게 시급할 것이옵니다. 하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쪽 역관들의 횡포입니다, 전하. 이들은 천국으로 가며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노론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홍승지, 이 자리의 논점은 사신단에 관한 얘길세. 전하, 소신 살핀 바에 따르면 지난밤 전할 시아래 언자들이 사용한 조총은 천국에서 들여온 수석총이었습니다. 현장에 떨어진 반개를 화기감에 보내 이미 확인을 했사옵니다. 이는 필시 노론에 준을된 역관들이 밀반입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전하. 역관들에 대한 조사를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